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침몰을 시켰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침몰시켰던 5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온실가스 감축 추진 49명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을 했으며 240명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했던 자들의 말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성찬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온실 가스 감축 40% 맞추려 무리한 추진 49명 검찰 고발. 문재인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40%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실적인 제반 조건이나 입지, 전력개통, 백업설비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전 정권의 충격적인 실체가 또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부당한 업무 처리자 7명을 징계, 문책 요구하고 공직자 240명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은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정권에 협조를 한 당사자들이 지금 현재 충격적인 현 상태를 드러내고 있으며 감사원의 보고서에서 문재인 전 정권의 이 실체는 앞으로도 일파만파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신재생발전 목표를 20%로 상향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산업부는 매우 위협적인 목표다. 국가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선제적 개통 보강 및 백업 설비 등 특단의 인프라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3차례 보고했고 이를 반영해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2030 이행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일부 확정 사업 위주의 소극적인 개통 보강만 추진하고 백업 설비는 필요 시기보다 늦게 계획하거나 백업 설비 필요 용량을 과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개통 용량 확충이 미흡한 가운데 호남 등 특정 지역의 중심으로 정부의 우대 정책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이 급격히 늘면서 필수 인프라가 신재생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제주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2회의 출력 제한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해서 초래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이후 2021년 4월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연내 상향하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상향의 최대 목표가 24.2% 이상적으로도 26.4%에 불과하다고 검토했는데도 환경부의 주장에 따라 우선 30%로 올린 후 이행 방안은 나중에 찾기로 했다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40%, 신재생 30.2%라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최종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탑다운으로 내려온 NDC에 맞춰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신재생 목표 30% 상향을 강행했다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목표를 맞추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건물 등 11개 부분에서 단축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성하거나 원전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할 수 있었는데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 확대만 실현 가능성이 검토 없이 진행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신재생 30%가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신재생 목표 상향은 정무적으로 접근했다는 등의 산업부 관계자의 진실도 확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사전에 결정한 후이 입장을 바탕으로 전문가 검증 없이 자체 판단만으로 합리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5년간 지속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7년 7월 신재생 에너지 정산 단가를 고정해 전기요금은 20%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보고했다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로부터 2023년 전기요금 인상 전망이 20%가 넘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정무적인 감각도 없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제적인 개통 보강, 백업 설비 확대 없이 계획을 추진한 탓에 문재인 정부의 우대 정책을 노린 대규모 사업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관련 공직자들까지 부당하게 사업에 뛰어들어 이익을 취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감사원은 또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영위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총 251명, 356개 발전소, 39개 지자체 기관 64명이 가족 사업 신고, 겸직 허가 의무 등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한전의 경우 182명이 자체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했고 신재생 보급 사업 총괄 기관인 에너지공단의 전 부이사장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전력을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사들이는 우대 정책인 한국형 FIT의 우대 정책을 노리고 허위로 농업인으로 등록하거나 가족 명의로 참여한 공공기관 공무원 30명, 지자체 공무원은 25명에 달했습니다. 발전 용량을 편법 불안하는 행태 등도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40%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실적인 제반 조건이나 입지, 전력, 개통, 백업 설비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계획 수립 추진했다는 충격적인 이 팩트가 나온 겁니다.
감사원이 이런 상황 속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은 검찰에 고발. 이와 관련된 240명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쳐놓은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